54번째 카드입니다. 대군주의 채찍, 전사의 무기 카드네요. 3코 2사, 내가 하수인을 낸 후에 그 하수인에게 피해를 1 줍니다. 네, 이번엔 또 경로 컨셉이네요. 경로 키워드도 삭제했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경로 컨셉으로 나와버리더니 네. 일단 효과가 발동하는데 내구도는 깎이지 않는 걸로 봐서 뭐 사룸광보다는 써먹기 좋겠네요. 뭐 경로 전사가 받을 수 있는 시너지 카드 중에는 가장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존재하는 경로 카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. 뭐 새로 카드가 더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원한 맺힌 대장장이 이거랑 쓰면 4사 무기가 되네? 좀 으슴하게 써먹을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. 네, 55번째 카드입니다. 화염폭풍, 주술사의 주문 카드네요. 5코, 모든 하수인에게 피해를 2줍니다. 압살, 무작위 마법사 주문을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. 네, 또 란줌이네요. 란줌 법사가 채용할 만한 카드네요. 뭐 압살 광역이기 때문에 뭐 체력을 초과하여 죽은 하수인 숫자만큼 주문이 손에 들어옵니다. 그런데 5코의 광역 2뎀이라니, 이거는 압살 효과가 붙었다고 해도 너무 구려요. 압살로 손에 들어오는 주문이 좋다고도 보장 못하고요. 뭐 빙하 같은 거 들어오면 어떡합니까? 네. 뭐 주공 하수인이랑 무조건 연계해서 쓰라는 건데 그러면 벌써 카드 두 장이 소모가 되죠. 네, 쓰쓰쓰라고 했습니다. 따연이가 그랬죠. 쓰레기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쓰레기 카드를 넣는 것은 쓰레기 짓이라고요. 네, 이건 안 씁니다. 근데 광역 피해 3만 돼도 썼을 거예요. 네, 56번째 카드입니다. 포식자의 본능, 드루이드의 주문 카드네요. 4코, 내 덱에서 야수를 뽑습니다. 그 야수의 생명력을 2배 증가시킵니다. 뭐 야수 드루이드를 본격적으로 밀어주는 느낌이네요.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마녀수 불곰. 뭐 이 카드가 4코고 불곰이 5코여가지고 딱딱 템포 플레이도 되고요. 뭐 상대가 제압기가 없다면 예, 잡는데 한세월일 겁니다. 뭐 근데 진짜 팩트는 뭐냐면은 4코에 참나무 쓰는 게 훨씬 좋다는 겁니다. 아, 그리고 다음은 뭐 하드로녹스 서치 카드로 쓸 수도 있겠고, 근데 하드로녹스 덱이 서치가 안 돼서 지진 않거든요. 보통 오크하트도 있고 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장 정도는 들어갈까요? 잘 모르겠네요. 일단 현재 메타와 카드 풀만 보면 본다면은 도발 드로이드 빼고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. 네, 57번째 카드입니다. 동주 탈란지, 사제의 전설 카드네요. 8코 7호 전함, 내 손에서 게임이 시작됐을 때 내 덱에 없던 모든 하수인을 소환합니다. 네, 설명이 좀 어렵죠? 이래서 하스가 국어 게임입니다. 네, 좀 더 매끄럽게 해석이 되려면 내 손에서 다음에 콤마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생성된 하수인 중에 내 손에 있는 놈을 싹 다 내보내는 거예요. 네, 이거는 사적의 빛과 같은 카드입니다. 일단 뭐 가장 먼저 뭐 떠오르는 거는 뭐 복제 장치, 이걸로 하수인을 모으는 게 이제 생각이 나고요. 뭐 생각 훔치기, 생각 삼키기, 뭐 베네딕투스, 성수, 수정 예언자, 뭐 기타 등등 사적의 붐을 오게 만드는 카드가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. 이거는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일단 7코까지 버티고 버티면서 손에 좋은 하수인들을 잔뜩 모은 다음에 이걸 내면 와 장난 아니네요. 네. 근데 성능은 별로입니다. 인정해요. 근데 재밌잖아요. 저는 쓸 겁니다. 네, 58번째 카드입니다. 복면 쓴 도전자, 중립 영웅 하수인이네요. 전함, 내 영웅에게 비밀이 걸려있으면 내 덱에 있는 비밀을 사용합니다. 네, 확장팩마다 하나씩은 나왔던 비밀 관련 카드가 나왔네요. 일단 성기사는 안 쓸 것 같아요. 정탑이가 있기 때문에. 뭐 야, 마법사는 템법이 죽어서 이걸 받았다고 살아날 것 같진 않고, 근데 야생 템법은 굉장한 카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. 뭐 비밀 양꾼 같은 경우에 무난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. 네, 2코에 비밀 쓰고 3코에 이런 식으로 비밀도 하나 더 깔아주고
대갑축도 해주고 뭐 하수인도 하나 나가는 뭐 이런 유형의 하수인은 대부분 좋습니다. 이건 쓰여요. 어떤 식으로라든 쓰입니다. 네, 59번째 카드입니다. 요리사 멀록 4코 3이 중립 하수인이네요. 중매 내 덱에서 멀록을 두 마리 뽑습니다. 네. 멀록 덱의 최대 약점이 드로우인 건 맞는데 아 일단 중매라는 점 그리고 멀록 덱은 템포를 진짜 확 당겨야 되는데 4코에 3이 스탯의 하수인이 나간다는 점은 템포 플레이에 좀 유쾌하지가 않을 것 같네요. 4코에는 메가사우루스를 던지는 게 일단은 최고의 템포 플레이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 쓰입니다. 멀록 뭐 추가 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멀록 덱 자체가 일단은 안 떠요. 60번째 카드입니다. 사로나이트 작업반장 1코 2, 3 중립 하수인이네요. 중매 상대편에게 도발 능력이 있는 0, 3 하수인을 소환해줍니다. 이거 살짝 간종 같은 느낌인데 1코 개깡패 하수인. 근데 뭐 간종이 만약에 다시 정규에 편입한다고 해도 지금은 안 쓸 것 같은 느낌이죠. 그래서 이것도 정규전에서는 안 써요. 적어도 자갈주둥이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네요. 그러니까 뭐 투기장에서는 개깡패겠죠. 그리고 이 카드는 특정 덱의 밸류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도발 드루이드나 메카툰 드루이드 정도. 뭐 도발 드루이드 같은 경우는 하드로녹스를 깼을 때 하수인 밸류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고 메카툰 드루이드 같은 경우에는 메카툰의 발동 조건을 조금이라도 어렵게 만들 수 있겠네요. 네, 제 기준으로는 간점 이후에 최고의 1코 2, 3입니다. 61번째 카드입니다. 개구리의 혼 3코 0, 3 주술사의 혼 카드네요. 한 턴 동안 은신을 얻습니다. 내가 주문을 시전할 때마다 내 덱에서 그 주문보다 비용이 1 높은 주문을 뽑습니다. 이거는 뭐죠? 미라클 주술사를 띄우려는 속셈인가요? 일단은 현재까지 공개된 혼 중에서 가장 쓸 각이 안 보이네요. 네. 뭐 미라클 주술사는 진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키타입이라서요. 근데 연구를 조금만 진행했다면은 뭐 주문 확정 서치 카드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뭐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. 일단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뭐 주술사가 과부하 페널티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3, 4, 5, 6 뭐 이렇게 주문 템포 플레이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. 62번째 카드입니다. 냉혹한 집결 흑마의 주문 카드입니다. 1코 아군 하수인을 처치합니다. 내 하수인들에게 1, 2를 부여합니다. 이건 개사기입니다. 이거는 안 그래도 힐위니엄과 역겨웠었는데 더 역겨워지겠네요. 뭐 연징이랑 비교하시는 분들 많은데 연징은 드루이드 거잖아요. 네, 연징 이거는 흑마여서 그 페널티를 감수하고도 연징보다 더 사기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. 흑마 역능이 위니 계열 덱을 돌리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. 뭐 아니면은 4코에 R을 내고 R을 깨면서 나머지 하수인들에게 1, 2를 부여하는 그런 플레이도 가능하겠고요. 뭐 길 잃은 영혼이랑 쓸까요 설마? 오 이거 진짜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네요. 63번째 카드입니다. 토템 강타 주술사의 주문 카드네요. 1코 피해를 2줍니다. 압살 무작위 기본 토템을 소환합니다. 뭐 이건 대놓고 사냥꾼의 신비한 사격 상위 호환이네요. 뭐 개발진들도 지금 주술사가 두억신이 아키타임 말고는 쓸게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어떻게든 주술사를 띄워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. 네, 무난하게 좋은 카드입니다. 과부하 페널티도 없고요. 뭐 신비한 사격도 쓰는 마당에 이걸 안 쓸 리가 없겠죠. 뭐 이거는 뭐 모든 덱에 다 들어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들어갈 그런 카드입니다. 무난해요. 64번째 카드입니다. 파라키 전투도끼 성기사의 무기 카드입니다. 5코 33 압살 내 손에 있는 하수인에게 2-2를 부여합니다. 아, 뭐 그놈의 떡덱 컨셉 질리지도 않나요? 뭐 압살을 해야만 버프 부여가 되니까 뭐 사실상 공격력이 2라고 봐도 보는 것이 맞겠네요. 뭐 이거는 정무관 있잖아요. 왕파맨 뭐 그거에 버프를 부여하거나 뭐 사르나이트 같은 곳에 버프를 부여해서 이득을 보라고 만든 카드 같은데 차라리 그럴 거면 바라니르를 쓰죠.
이건 바라니르 하위 호환입니다. 그 뭐 홀기사가 이걸 쓸 리는 없고. 예. 어, 이건 바로 묻혀버릴 카드 같네요. 네, 65번째 카드입니다. 비전 공룡 마법사의 하수인입니다. 6호 33. 내가 이전 턴에 정령을 냈다면 다른 모든 하수인에게 피해를 3줍니다. 뭐 이거는 컴법에서 뭐 죽기 제의나 사용 이후에 뭐 유사 개돈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아니면은 뭐 정령 컴법에서 어그로를 막기 위해 사용할 카드일 수도 있고요. 무난하게 좋은 광역기 하수인입니다. 뭐 그나저나 이거랑 놓고 비교해보니까 지불매는 진짜 개사기였네요. 66번째 카드입니다. 그립타 공용 전설 하수인입니다. 4코 4호 바닐라 스탯이고요. 뭐 누누랑 비슷하죠? 전함 카드를 두 장 발견합니다. 한 장을 무작위로 상대편에게 줍니다. 이렇게 되어 있네요. 그러니까 발견을 두 번 하는 거고 그중 무작위로 한 장을 상대방 손에 추가시키는 거예요. 하나는 내가 갖고요. 이걸 어떻게 설명 써먹을 수 있을까요? 이거를 왕파도죠? 그래서 뭐 맹독 이렇게 발견을 한다든가 뭐 상대편은 써먹을 방법이 없으면서 나한테는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카드를 뽑아오면 굉장히 좋겠죠. 아니면 뭐 상대가 메카툰 덱일 경우에는 뭐 무거운 카드만 뽑아서 플랜에 차질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뭐 예를 들어서 불가사의한 빙하 같은 거? 뭐 연구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. 뭐 특정 덱에 힘을 실어주거나 특정 덱에 플랜을 방해하는데 좋네요. 67번째 카드입니다. 랩터의 혼, 드루이드의 혼 카드입니다. 1코 03, 한 턴 동안 은신을 얻습니다. 내 영웅이 공격하여 하수인을 처치한 후에 카드를 뽑습니다. 아, 이건 진짜 안 쓰죠. 드루이드가 드디어 똥카드를 받았습니다. 이번에 설마 영웅 공격력 컨셉 봤나 했는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아버렸어요, 진짜로. 뭐 뾰족리 같은 주문을 사용하는 드루이드가 어떻게 떠요, 세상에. 아, 이거는 뭐 단언컨대 이거는 혼 중에서 가장 쓰레기입니다.